저희 채널에 이 영상이 올라온 적이 있었죠. 미얀마 군부를 지원하는 중국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서 인터뷰를 한 배진욱 청년이 중국 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 청년을 인터뷰해서 영상에 올렸습니다. 이 청년이 이제 중국의 여러 가지 잘못된 점을 비판을 하다가 김치를 파오차이라고 한다거나 윤동주를 조선족이라고 하는 등 중국의 이 문화 공정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죠. 이 영상을 이제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는데, 그중에 한 분이 카톡으로 저와 대화를 하다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치 파오차이 문제, 윤동주 조선족 문제는 팩트체크 필요한 건데 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지? 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또 배진욱 씨는 23살이니까 괜찮으려나요? 뭐 실례도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물어봤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몰라서 얘기를 더 이어가다가 이분이 윤동주가 조선족이 맞다고 하시거나 중국 혐오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윤동주 끌고 오는 거 극우 보수 같다. 이런 말까지 하십니다. 제가 이때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이제 귀에 압력이 올라오는 게 느껴지면서 순간적으로 안전이 몇번 됐었어요. 눈앞이 이제 캄캄해지면서 이제 어지러워서 쓰러질 뻔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뭐 열받는 마음을 이제 좀 밀쳐둘 수 있었지만, 이 부분에서 제가 왜 화가 난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가 이제 좀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신체에 좀 문제가 옵니다. 저에게는 메니에르라는 병이 있는데요. 이 병은 귀 안쪽에 압력이 올라가서 이렇게 귀에는 청력기관도 있고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평형기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귀 안쪽, 그러니까 뇌의 압력이 올라가면은 평형기관을 이렇게 압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코끼리 코를 한 100바퀴 돈것 같은 어지럼증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거죠. 증상이 심하면 그렇게 돼요. 근데 이 증상이 이 카톡 대화를 통해서 재발을 한 거죠. 이거는 이제 약이 아니면 다스릴 수가 없는데, 저한테 약이 좀 많이 떨어진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 증상을 좀 빨리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 예약을 잡느라고 아쉽게 3월 29일에 있는 청춘반환 소송 항소심 신천지를 대상으로 이제 소송을 하는 재판인데, 거기에 이제 참관을 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많이 아쉽고요. 다녀와서 좀 생생한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면 좋겠는데, 몸을 많이 움직이고 머리의 위치가 이동할수록 이렇게 흔들거리다 보니까 더 어지럽고 그렇게 됩니다. 제가 처음 이 병을 얻게 된 것은 군대 시절이었어요. 이제 말년에 사격을 많이 나갔는데, 그 탓인지 계속 이명이 시작이 되고, 그 메니에르 초기 증상이거든요. 전조 증상이기도 하고, 이명이 시작이 되고, 삐 소리 나는 거 있죠, 귀에서. 그리고 귀가 먹먹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충만감이라고 해가지고 귀 안쪽이 꽉 차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어지러움증이 시작이 되죠. 이 어지럼증은 이제 안진, 그러니까 안구에 지진이 일어나는데, 는 것처럼 안구에 진동이 일어나는데, 저도 이제 나중에 본 건데, 제가 제 눈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게 눈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가만히 있는데도. 그러니까 몸이 균형을 못 찾아서 그런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뭐 군대에서 이제 아파가지고 누워 있으면 이게 원인을 모르니까 몸이 계속 다운되고 하니까, 의무실에 가면은 뭐 무기력증이다 뭐 이런 얘기 듣고 그랬는데, 전역하고 나서 점점 증상이 심해졌죠. 그리고 전역하고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신천지를 또 겪고, 그것 때문에 뭐 고소를 받느니 안 받느니 이런 일도 겪고, 복학해서 되게 열심히 살았어요. 자, 활동도 많이 하고 공부도 하고 뭐 학회도 하고, 4학년 때 오히려 더 많이 바빴죠. 무슨 뭐 학생회장도 하고, 무슨 뭐 단체장도 하고, 학회 활동 계속 하고, 그때 이제
한 학기 내내 또 신천지랑 박터지게 싸우고, 2학기 되니까 JMS랑 같이 충돌하고,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거든요. 행사도 막 여러 가지 진행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4학년 1학기 때, 거의 이제 행사를 다 마치고, 동아리방에 들어와서, 결국에는 이제 쓰러졌습니다. 이게 몸을 못 일어나는 거예요. 몸을 가누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난생 처음, 응급차를 타봤죠. 119를 불러달라고 해서, 예. 이렇게 휠체어에 탑승한 채로, 근데, 이 기억을 얘기하니까 다시 좀 증상이 커지는데, 좀 조심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실려가서, 정신이 없었죠, 저는. 이게 맨일이가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은,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제가 무슨 병인지도 몰랐어요. 어지럽고, 그러니까, 내과 쪽 질환인 줄 알았거든요. 내과나 이런 데 가서 검사를 해도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다 정상이래요. 피검사, 뭐, 소변검사 다 했는데, 심전도 다 멀쩡하답니다. 근데 저는 계속 어지럽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고. 그리고 응급실에 그렇게까지 갔다 오고 나니까, 제 증상을 인터넷에 검색해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서야 드디어 이제, 이 질환이 메니에르다. 라는 거를 알게 된 거죠. 검색을 통해서. 그래서 4학년 2학기 때나 뭐 여름방학 때 병원도 알아보고 했어요. 저기 강남에 무슨 대학병원에도 갔었는데 검사비만 70만 원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좀 너무하다 싶어가지고 안 받고 돌아왔거든요. 그리고 저는 4학년 2학기를 마치고 겨울방학쯤에 이제 회사에 지원을 해서 그때 기자가 됐습니다. 첫 회사에 들어갔죠. 그래서 1월 2일부터 출근을 했는데, 거기서 9일 딱 출근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첫 직장인데. 그러니까 취재를 나갔는데, 거기서 메니에르 증상이 극도로 심해져서, 계속 토하고 엎어진 거죠.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첫 직장을 그만두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뭔가 목표의식이 분명히 있고 그거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던 사람이었는데 처음으로 어떤 목표가 상실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몇달 동안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아무것도 못했죠. 그리고 이제 그때 기억나는 게 그거예요. 오랜만에 컴퓨터에 그 포켓몬스터 골드 버전 있거든요. 피카츄 버전? 옐로우 버전인가? 그거를 집에서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건 기억나네요. 할게 없으니까. 아니, 할수 없으니까. 그러다가 제 몸에 대해서 많이 미안해졌습니다. 너무 혹사시켰다 그동안.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나를 돌보지 않은 거는 내가 잘못한 거구나. 그래서 병원부터 제대로 알아보기 시작을 했어요. 어쨌든 병 때문에 직장을 그만뒀기 때문에 1월부터 이제 알아봤어요. 사실 알아보긴 알아봤는데, 그때 EBS 명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 메뉴를 한번 다뤘습니다. 거기 나온 분이 이제 연세대 쪽 세브란스인가? 연세대 아무튼 그쪽 박사님이었는데 1월에 전화를 하니까 예약을 하면 8월에 진료를 올 수가 있대요. 하도 많이 밀려 있는 거죠. 또 방송 타고 했으니까 얼마나 또 예약이 많이 잡혔겠습니까? 8월까지는 도저히 못 기다리겠어서 역시나 또제 증상을 알아봤던 것처럼 인터넷으로 검색을 했더니 놀랍게도 제가 나왔던 대학의 대학병원에 전문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약간 허탈했죠. 왜냐면 대학생 때 진료를 받으면 의료공제라고 해가지고 청구하면은 학교로부터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못하고 졸업한 상황이니까.
아무튼 그래서 그 병원에 가서 그 대학병원에 가서 예약도 많이 안 밀리거든요. 한뭐 바로 다음 주에 잡아주고 막 그랬어요. 갔더니 친절하게 일단 얘기해 주시고 결국에는 검사를 해야 된대요. 그 검사가 40만 원 되었습니다. 70보다 훨씬 낫잖아요. 무조건 하겠다 그랬죠. 검사도 뭐 이상한 것들 많이 했어요. 뭐 귀에 뭐 수온 맞춰가지고 넣는다든가, 뭐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통 속에 있다든가 힘들었죠. 가뜩이나 어지러운데. 귀에 물러오니까 막 이렇게 오른쪽 귀는 멀쩡한데 왼쪽 귀에 넣으니까 멀쩡하고. 이게 사람의 수온과 체온, 그러니까 체온을 맞춘 수온을 넣었을 때 제격이 맞는지 모르겠으니까 어지러우면 정상이래요. 근데 안 어지럽고 멀쩡하니까 이렇게 기능이 나간 거죠. 그냥 어지럽고, 그러니까 그 뭔가 이렇게 안 맞는 거죠. 뭐 그런 검사들 하고, 뭐 청력 검사는 뭐갈 때마다 하고. 그러고 나서 메뉴가 맞다라고 이제 결론이 났어요. 저는 이미 이제 마음속으로는 확신하고 있었고, 이제 어쨌든 병원에서는 검사로 이제 결과를 봐야 되니까. 그래서 병원에서 처방해준 건 이뇨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몸에 있는 물을 빼야 이게 압력이 떨어질 거 아니냐 이런 건데, 사실 이 메뉴로 관련해서 응급실 갈 때도 그렇고 다른 병원들에서도 이뇨제 처방을 많이 받았거든요. 소용없는 걸 제가 알았어요. 저는 일단 무조건 수술해주세요 이런 입장이었고. 근데 이제 이뇨제를 오랫동안 먹었는데 효과가 없었죠. 그랬더니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 겁니다. 이소바이드라는 약이 있는데 그거를 처방을 해준 거예요. 먹어도 처음에 효과가 없었죠. 그게 한 500ml에 4, 5만 원은 좀 비싼 약이었거든요. 그거를 꾸준히 먹다가 한두 달, 세 달쯤 먹었을 때 뭔가 좀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러고 6개월쯤 됐을 때 멀쩡해졌어요. 놀라운 일이었죠. 수술까지 안 가도 됐던 거였어요. 그 이소바이드가 무슨 약이냐면은 귀나 아니면은 뇌졸중 이런 질환이 있는 분들이 마셨을 때이 내부의 압력을 떨어뜨려 주는 약이래요. 근데 그 약을 마시면은 간에는 엄청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엄청 피곤합니다. 그날은 하루 종일 피곤하고. 그런데 그 약을 꾸준히 복용해서 나았어요. 멀쩡해졌죠. 그러고 또몇 년을 살다가 다시 이제 증상이 발현되면은 한 번씩 병원 가가지고 처방받고 약 쌓아놓고 마시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약이 뭐 거의 다 떨어질 때쯤 해가지고 재발을 해서 조금 힘드네요. 많이 힘들고. 제가 아무래도 이제 뭐 국뽕이다 보다 하지만, 아니 중국이 잘못한 거잖아요. 중국이 문화 공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남의 나라 김치를 자기네 거라고 하고, 자신이 조선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인물을 중국 조선족이다 이렇게 표기를 해버리고, 문화 침탈이잖아요, 이거는. 여기에 대해서 무슨 팩트체크를 논하고 있나요? 그리고 인터뷰한 사람이 젊은 사람이니까 그런 말을 해도 괜찮겠죠? 라는 말이, 이게 어떻게 읽혔냐면은, 논란이 될 만한 얘기 혹은 잘못된 정보를 얘기해도 이 사람 젊으니까 사람들이 봐주겠죠? 이런 뉘앙스로 읽혔어요. 아니, 저는 그분이 그런 질문을 했다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보편적인 상식을 가진 분들이라면은, 저는 저와 같이 반응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본 계명은 강제지만 간도이주는 자발적이었다. 뭐 이런 말씀하시고. 근데요, 그 당시에는요, 조선족이라는 용어도 개념도 없었습니다. 간도라는 땅 자체가, 간도, 만주, 이땅 자체가 원래 경계적인 지역이었어요. 중국이랑 한반도 사이에. 진짜 민족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곳이었고,
윤동주의 정체성 관련해서 윤동주는 자기 시에서도 고향을 따뜻한 남쪽이라고 말하고 자기 자신은 두만강을 건너서 쓸쓸한 이 땅에 오게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고향을 조선이라고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도남어문학 학술지에 기재되어 있는 김신정 교수님의 논문을 보면은 그의 시에 등장하는 만주는 머나먼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쓸쓸한 곳이거나 혹은 돈 벌러 가는 곳이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김은교 교수님이라고 있는데 이분이 뭐 CBS에서 강의도 하시고 이분은 특히 일본 유학파 출신이에요. 물론 이제 처음에는 연세대 신학과랑 또 연세대 국문과 박사 학위를 받고 그다음에 도쿄외대를 거쳐서 도쿄대학원에서 비교문학을 전공을 하고 나중에는 와세다 대학에서 교수로 강의했고 지금은 이제 숙명여대에서 또 강의를 하시죠. 그러니까 문학에 있어서는 완전 전문가예요. 그 이분은 또 뭐라 그랬냐면은 그는 윤동주는 만주에서 태어났지만 그곳이 완전한 고향은 아니었다. 디아스포라로서 공동체의 원래 고향인 강 건너 남쪽을 기리워한다. 라고 썼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윤동주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조선종이라는 개념도 용어도 없었고요. 윤동주는 단한 번도 중국어로 시를 쓴 적도 없고, 별에는 밤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시에서는 중국 이름을 가진 폐, 경, 오, 이런 사람들을 이국소녀라고 기술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이다. 라고 한 거죠. 근데 출생지가 간도라고 해서, 중국 조선 쪽이다. 이래버리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윤동주 생가를 갔다 온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 시를 낭독해서 올린 영상도 있으니까 한번 봐주시고 아무튼 거기서 이제 가이드를 해주시던 분이 말씀하시기로는 원래 중국은 윤동주에 관심이 없었대요. 근데 한국인들이 윤동주 생가에 관광객으로 많이 몰려오니까 거기를 이제 꾸며놨답니다. 중국 조선족이라고. 중국의 대표적인 포털 사이트 우리나라로 치면 네이버 같은 곳인 이제 바이두에서도 인물 검색하면은 윤동주를 중국 조선족이라고 표기하는 국적이 중국이에요, 국적이. 간도라는 특수성에 대해서 이제 무시를 한 거죠. 중국은 한번 점령한 지역은 이제 자기네 땅인 것처럼 요즘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 자체가 문제이고, 문화 공정, 문화 침탈, 고구려 발해 다 중국 거다, 이래 버리는데, 그게 문제가 아닌가요? 윤동주가 디아스포라로서, 즉 본토가 아닌 곳에 거주하는 사람이었다고 해서 그 나라 사람이야라고 말해버리면은 그 사람은 자신의 작품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신의 정서적 고향인 한반도 조선을 그리워하고 바라고 있는데 윤동주 국적은 중국인 맞아요. 윤동주 조선족이에요라고 말하면은 윤동주가 그이 말을 들었다면은 얼마나 상심하겠습니까? 뭐 중국 혐오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라고 같이 표현하시는 거는 저는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윤동주 끌고 오는 건좀 극우 보수 같아서요라고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많은 뉴스에서 방영을 했거든요. YTN도 그렇고. 아니 근데 JTBC가 극우 보수는 아니잖아요. 오히려 반대라면 반대지. 굉장히 화가 났던 사안에 대해서 그냥 담담하게 얘기를 해봤고요. 그리고 또제 질병에 관한 이야기들을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섞여가지고 들으시는데 좀 불편함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뭐 청춘만화 소송도 다녀오고 했어야 되는데 몸 상태가 이래서 또 구독자 여러분께 또 시청하시는 분께 송구한 마음입니다. 오늘 좀 조곤조곤하게 말씀 들어봤고 영상 또 보시고 응원해주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